맞자, 못 맞자. 명맞자. 못 맞자. 저는 사실 직업이 정말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미용사로 직업을 열어가다 보면 괜찮겠지 싶어서 열심히 하다가 보니 이제 더 이상은 기다리시지 못하셨는지 네, 이제 심병을 앓고 하다가 보니 제가 이 길을 선택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진접구시라는 거는 이제 무당들이 신령이를 모시면서 1년에 한 번씩 신령이 새로 맞이를 하게 됩니다. 새 신령도 맞이하게 되고 그동안 불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신령이들 잔치죠.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애동제자이지만 정말 오늘 이렇게 기쁜 날에 정말 이렇게 감회가 정말 새롭습니다. 좀 얼떨떨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뭔가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가 오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한 분 한 분 모셔오고 싶거든요. 네, 실수가 많이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 잘하건 못하건 어쨌든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 제자를 만난 지는 진짜 101호 됩니다. 이 제자가 이제 딴 데서 먼저 신굿을 했던 제자인데 이제 신을 조금 잘 못 찾아서 저와 다시 인연이 됐었어요. 근데 처음에 가리를 잡고 지금 100일 지나고 다시 이제 구슬 신령이 맞이를 하는 건데 잘해요. 시키는 대로 잘하고 주시는 대로 끊임없이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표현을 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다 보니까 앞으로도 잘할 것 같아요.
내가 애고백살도 막아줄 것이고 나쁜 것도 다 걷어서 이 도시의 동제자 불리는 길에 주로 내가 왔다. 오늘 우리 노시 제자 같은 경우는 제자들도 성향이 다 다른데 조금 많이 좀 기대된다? 내일은 뭐 할까 제가? 어떤 표현을 해서 우리를 즐겁게 할까? 이렇게 조금 호기심이 가는 그런 제자 같아요. 손길 잡고 위로는 대강이네 신장이네 알바다 오늘 노시대에서 불린 듯이 내가 왔다 내가 왔다 이를 써서 내가 되고 열상 대신 내가 되고 열악상수 내가 되어 잡도 대신 손길 잡고 구라야 대신 이제 안심받아 내고 할머니 손길 잡아 성가 할머니 문 열어
많이 줄 때도 이유가 있는 거고 그때그때마다 그 이유를 찾아가고 네. 지혜롭게 맞습니다. 하나씩 밝혀가는 제자이며 신의 수는 오며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군기를 얻고 너 살리러 왔다. 명이 없으니 제자가 되는 거고 제자는 신꽃을 하나 듣고 신에게 시리 부른 이상 그 나무 명은 신의 것이지 인간의 것이 아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니 인간으로 다 이겨라지 네가 근심을 하니 내가 다 받아놓고 이름 내고 복명되게끔 내가 받들어줄 것이며 그리하라 짐작하고 이렇게 장부 대신들 동참하여 봉시가서 모시면 내 기운을 내려주시고 그리하라 짐작하시오.
저는 사실 아침까지만 해도 이게 내일인가? 그냥 일하러 왔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있다가 막상 이 자리에 서니 정말 만감이 교차는 하는데요.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피해는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냥 정말 내 몸을 신령님들께 맡기고 나니 신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제가 오늘 정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치 의심도 하지 않고 정말 이 길만 죽을 때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처럼 조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는 제자, 바른 제자, 영이 맑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